지금 이쪽으로 전면 신호랍니다.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없고요. 여기 신호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호등이 있더라도 여기도 작동이 안 되고 있겠죠. 결국 이거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블록차 운전자님께서 안내문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차를 세울 겁니다. 저쪽에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가 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자, 여기서요. 보행자 지나가고 자동차인데 올 거예요. 옳지, 자동차 와서 꺾습니다. 자, 꺾는데 오토바이 나가죠? 속도 빠르지 않죠? 그냥 가서 꽝! 허허. 다시 조수석 창문 열려 있어요. 조수석 창문 열려 있는데, 자, 다시 오토바이 속도 빠르지 않고 서로 쾅. 이런 사고였습니다. 예. 이 사고,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하면서, 네, 와이퍼를 내려주기 위해서 멈추던 중입니다. 천천히 좌회전하던 중에 크게 돌아서 횡단보도에 걸쳐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나오는 걸 봤어요. 계속 속도를 멈춰서, 계속 속도가 얼마 안 돼요. 네, 멈추는 자동차 속도 보면 오토바이 속도도 알수 있죠.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하고 눈도 마주쳤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그대로 박으셨습니다. 사고 직후, 아,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못 잡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사고 나자마자 내려서 괜찮으시다 했더니, 나 죽니 사니 하시기에, 아, 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도 상당히 황당해 했고요.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119가 와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시면서 타고 가셨습니다. 너무 황당해 하고 있는데 현장에 출동하신 경찰분이 횡단보도에 사고니까 무조건 차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블랙박스는 없고요. 블랙박스 있어도 저거 안 찍히죠. 자, 이곳에서요. 조사하는 경찰분도요. 횡단보도를 횡단한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십니다. 양쪽 보험사는 동일한 보험사입니다. 진입증 오토바이랑 서로 보면서 움직이던 중에 오토바이 분께서 멈칫멈칫하시길래 당연히 멈추거나 아니면 저를 피해서 지나갈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좌회전이 되는 공간인가요? 자, 블박차는 이렇게 좌회전해서 여기에 멈춘 거고요. 오토바이는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도 할수 있고, 좌회전도 할수 있는 곳이군요. 네, 이제 파악됐습니다. 이곳에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즉, 횡단보도를 한, 여기가 반이죠? 한 3분의 1 정도 걸쳐 서 있는데 오토바이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블박차가 횡단보도를 횡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용차가 더 잘못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용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승용차가 더 잘못이다가 4분, 8%.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가 92%. 횡단보도를 횡단했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데 차가 왜 횡단보도를 지나갔어? 그건 횡단 위반이야. 그거는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예컨대, 오토바이가요, 횡단보도가 여기 있어요. 블박차 이렇게 횡단해요. 정상적으로 오토바이가 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데 빠르게 횡단했으면, 그러면은, 아니, 왜 도로를 횡단할 때 조심했어야지? 그러면서 속도가 빨랐으면, 그러면은 횡단보도 건너는 도로를 횡단하는 거잖아요. 도로를 횡단. 그런데 지금은요, 오토바이 속도가 빨랐나요? 속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들어오는 자동차 속도가 천천히, 오토바이도 천천히. 브레이크 잡으면 되잖아요. 앞을 잘 봐야죠. 앞을 잘 보고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여기 저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왔으면 여기 저 엄마가 아기 유모차 끌고 왔어도 사고 났을 거예요. 저 자동차 지나가는 저런 형태로 엄마가 유모차 끌고 갔어도 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못 잡고 가서 똑같은 사고 났을 겁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경찰은 횡단보도를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거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데 왜 자동차가 갔느냐? 만약에 자동차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1m 더 뒤에 횡단보도 걸치지 않고 갔다고 칩시다.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1m 벗어나서 가고 있었다 칩시다. 그래도 자동차를 가해 차량이라 할 건가요? 오토바이가 앞을 못본 거죠. 또는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안 잡거나 못 잡은 거죠. 뻔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죠.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이겠죠. 이렇게요. 예.
그리고 천천히 나가는데 멈칫멈칫 하는데 여기서 보이잖아요. 속도 안 빠르잖아요. 속도 안 빠르잖아요. 안 빠져. 멈칫멈칫멈칫. 오토바이 멈칫멈칫멈칫. 멈칫멈칫. 자, 멈칫멈칫멈칫멈칫멈칫.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더 잘못이라는 분이 8% 있었습니다. 92%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저거 오토바이 10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분의 1은 아니네.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군요. 예, 저는 아까 한 3분의 1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손수레, 저 보통 리어카라고 그러죠. 리어카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손수레를 끌고 가면은 그것은 보행자입니다. 손수레를 이렇게 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와서 이렇게 들이받았다. 그럴 때도 손수레를 가해 차량이라고 할 건가요? 이건 손수레도 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92%한테 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자동차가 왜 교차로에 멈췄느냐? 그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들에게 통행이 방해됐을 때는 왜 교차로에 정차를 했어? 그리고 횡단보도에 멈춰서 다른 차들에게 통행에 크게 방해하거나 보행자들에게 방해됐을 때 그럴 때 문제되는 거죠. 저거는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았으면 되는데 오토바이 100%냐 아니냐가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십시오. 경남경찰청에 이의 신청해서 그래도 안 되면 민간심의위원회 다시 한번 이의 신청해 보십시오. 오토바이 측은 왜 그랬을까요? 오토바이는 저 차가 멈칫멈칫 갈 줄 알았는데 앞으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멈춰서 그래서 나는 그 이 차 지나갈 줄 알았지. 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갈 줄 알았지. 예, 그거는 예측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앞에 있으면은 멈춰야죠. 멈칫멈칫할 때는 쓸까 말까 망설일 땐 서라. 이게 정답이겠죠.